우리 상지대 파릇파릇 새싹들, 그리고 취업 문턱에서 화석이 되어가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학과 김소빈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상지대 맛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상지 맛집 성지를 찾아라 한번 시작해볼까요? 대학가의 맛집, 신입생 때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고학번 때는 지친 삶의 활력 충전을 위해 꼭 필요하죠. 우리 상지대 인싸 중에 핵인싸 특파원들로부터 수많은 제보를 받아봤어요. 와, 진짜 많이도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추리고 추려서 몇 곳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 학우분들 계시면은 군침이 싹 돌 수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하시고요. 한번 가볼게요. 와, 여러분, 여기는 진짜 상지대 학생이면 모를 수가 없는 곳이죠. 바로 까치 둥지인데요. 주소는 바로 여기, 원주중학교 뒤쪽에 있어요. 번호표 뽑고 먹는 알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는 서울에서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기본 찬이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술이 굉장히 땡겨요. 이곳은 숨은 맛집이 아니고 정말 대놓고 맛집이니까 꼭꼭 한번 가셔서 맛보세요. 후회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맛집 보시죠. 찬이네 통큰 왕만두. 저 어제 여기서 만두 먹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진짜 자주 가거든요. 역시. 여기도 원주시 우산로 12번지 여기에 있고요. 상지대 사거리 근처에 있어요. 왜 통큰 왕만두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자, 리뷰를 한번 보시면 이것보다 더 맛있는 고기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김치 만두파였는데 고기 만두파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맛집 스멜 폴폴 나죠? 만두 좀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한 입 먹어보면 바로 반하는 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맛집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코끼리 왕만두. 이거 뭐 상지대 만두계의 쌍두마차가 연달아 나오네요. 여기 위치도 여기 있고요. 우산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죠? 여기는 만두는 당근이고 칼국수가 맛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가장 악권은 거의 모든 식사료가 5,000원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만두도 무려 10개에 4,000원인 그런 아주 혜자스러운 곳입니다. 리뷰를 한번 보시면 김치 만두 매콤하니 맛있어요. 만두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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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라는 말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냥 한번 가보세요. 사실 이 말 말곤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럼 다음 맛집 가보시죠. 아, 여기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집인데요. 탑3 안에 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뎅.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기는 상지대학교 후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뎅은 퓨전 음식 전문점인데요. 덮밥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메뉴는 치즈 불탄 삼겹살인데 매콤하고 단짠 조합이 제대로 들어간 삼겹살 덮밥에 치즈를 차라락 올린 메뉴죠. 상상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데요. 리뷰를 한번 봐볼게요. 진짜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합니다. 양도 많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맞아요, 여기 양이 진짜 많은데 여긴 학교 바로 근처니까 여러분 한 번쯤 가보시길 꼭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맛집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는 만두계의 쌍두마차였는데 이번에 덮밥계의 쌍두마차네요. 여러분, 여기는 못진의 식당인데요. 여기도 모르시는 분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지대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고 카레덮밥, 돼지갈비덮밥,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 등 덮밥류의 강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진의 명란 아보카도 덮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도 리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카레우동 맛있어요. 아, 근데 제가 카레우동 안 먹어봤거든요. 가서 다음에 먹어봐야겠어요. 화장실도 깔끔해서 좋아요. 혼밥하기 좋고 맛있어요. 아, 역시 좋은 사장님께서 요리를 하셔서 그런지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못지내냐 지뎅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인가요? 꼭 한번 맛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이제 다음 맛집. 아, 돈가스랑 메밀이랑 여기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돈가스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스윙스님보다 제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는 원주 학교 정문 근처에 있어요. 돈가스를 수제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래서인지 더 바삭하고 고소하고 육도 팡팡 장난 아니죠. 돈가스는 또 곁들이는 야채와 드레싱도 포인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과일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다고 해요. 리뷰를 한번 보면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하트하트하트. 이분은 진짜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 재료가 신선해요. 곱빼기는 양이 너무 많을 정도예요. 역시
직접 수제로 만드시는 정성이 이렇게 리뷰로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사진 보니까 돈가스 땡기는데 어떡하죠? 다음 맛집 볼게요. 오, 바로 보스 브리또. 이게 또 제가 또 브리또 참 좋아해요. 돈가스 좋아하신다. 돈가스 좋아하면서 브리또도 좋아할 수 있죠. 왜 그래요? 부끄럽게. 여기도 학교 바로 뒤쪽에 있어요. 여기. 여기는 원하는 조합으로 브리또를 직접 이렇게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데 말해 뭐해 진짜 말모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비주얼도 미쳤고 여기도 리뷰 한번 볼게요. 상지대 맛집 하트 양이 많아서 한 개도 다 못 먹을 정도예요. 맞아요. 여기 양도 진짜 많아요. 배불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쿠 쌍따봉 맛있어요. 더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다들 한번 가보세요. 다음 맛집은 또 어딜지 기대가 된다. 그죠? 바로 만나보실게요. 아, 아궁이 제일 좋은 맛. 아, 이런 말 써도 되나? 여러분 진지하게 아궁이 진짜 꼭 가세요. 두 번 가시고 세 번 가시고 네 번까지도 꼭 가셔야 돼요. 여기 진지하게 자막 궁서체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는 여기 학교 후문 바로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는 닭도리탕 전문점이에요. 사진 보세요. 미쳤죠? 칼칼함이 막 목 끝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볶음밥, 국룰인 거 아시죠? 닭도리탕, 볶음밥, 소주 한 잔 탁 이렇게 바로 사이즈가 나오니까 여러분 진심이에요.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이제 다음 맛집. 부대통령. 여기는 모든 메뉴가 이렇게 뚝배기로 나오는 맛집이죠. 주소는 여기 정문에 위치하고 있고요. 메뉴 보시면 아시겠지만 뚝배기 부대찌개, 뚝배기 제육볶음, 뚝배기 닭갈비 이렇게 한 뚝배기 맛있게 뚝딱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리뷰도 한번 볼게요. 여기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아니 그냥 메뉴 다 존맛탱.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식사하는 동안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도 서비스가 엉망이면 진정한 맛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빠른 시일 내에 한 뚝배기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맛집. 나우구이집. 와, 지금 제 표정 보이세요? 이거 진실의 미간. 솔직히 고기 매니아인 저로서는 한 집만 고르라면 저는 여기 고릅니다. 자, 위치는 살짝 멀긴 해요. 근데 위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멀든 가깝든 무조건 한 번은 꼭 가보셔야 되는데 메뉴가 딱 두 개예요. 오듬이랑 갈매기살. 숯불에 치글치글 해가지고 된장찌개랑 같이 먹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맛이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리뷰도 한번 봐볼게요. 재밌는 리뷰가 많은데요. 팁에 나온다면 제가 거절하고 싶어요. 저만 알고 싶으니까요. 더 말하는 건 시간 낭비고 어여들 가보세요. 저 지금 이거 끄고 가도 돼요? 네, 상지대의 맛집 대망의 마지막. 청춘곱창. 곱창이야 뭐 맛없기가 힘든데 청춘곱창은 특별히 더 뭔가 맛이 있어요. 기분 탓인가? 여기 제가 진짜 자주 가거든요. 중독성이 아주 미쳤어요. 미쳤어. 위치는 여기 있고요. 대표 메뉴는 야채곱창이죠. 가격도 착하고 기본으로 보글보글 어묵탕도 주시는데 저는 여기 갈 때마다 마요네즈 사거든요. 꿀팁이에요. 마요네즈 꿀팁. 리뷰 같이 읽어볼게요. 곱창도 볶음밥도 다 맛있어요. 맞아요. 볶음밥이 진짜 맛있어요. 존맛탱구리 이거 먹으려고 우산동 옴. 꼭 한 번씩 들려서 드셔보세요. 자, 오늘 함께 상지대 맛집을 만나보셨는데요. 추려서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못 보여드린 곳이 너무 많아서 살짝 아쉬워요. 저도 조사하면서 세상에 상지대 맛집이 이렇게 많았다니 싶었다니깐요. 어때요? 벌써 대학생활이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 말고 나만 알고 있는 상지대 숨은 찐맛집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 좋은 곳은 널리 알려주셔야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신입생 학우분들 그리고 고된 나날 보내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상지대에서 맛있는 대학생활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그럼 여러분 안녕!